도시의 미래와 미래의 도시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권은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권은선 교수님께서는 사실 교육에서 특히 스마트 도시 공학이라는 분야로 지금 서울대 지금 그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사실 선두 주자로서 이제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울이랑 국토연구원에서도 그렇게 계셨고 세종시라든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부산 에코델타 이쪽도 에픽 쪽도 맡으셨었고 지금 이제 스마트 도시 시범 도시를 지금 하고 있는 또한 저희가 이게 도시 재생 에픽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 교수님께서 또 도시의 미래와 미래의 도시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도시의 미래와 미래의 도시라는 주제인데요. 최근에 뭐 이 제목을 달고 여기저기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2시간 논의, 1시간 논의 그랬는데 제가 1시간 논의를 여기다가 갖다 드렸는데 30분 만에 끝내를 드리고 앞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고 뒷부분은 중심으로 끝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스마트 시티니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가 뭡니까? 해외에 가도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 복잡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제가 대답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래 도시를 얘기를 하려면 미래 도시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 나갈 도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도시의 미래의 도시를 만들려면 도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결국에 스마트 시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양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건 당연하다. 어쩔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의 양상 또는 스마트 시티 관련 기술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해외에서 이런 요청들이 꽤 많은데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시티 기술로 우리나라 자기네 나라의 도시를 해결해줘.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도 여기 베트남이나 몽골 이런 데 진출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뭐 베트남이나 미얀마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우리 기술을 그쪽에 갖다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지금 초고속 통신망도 있고 핸드폰이 다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단적으로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이런 도시에다 이런 국가에다가 우리나라 도시 모델을 수출하는 게 오히려 쉬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것을 여러 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그 인프라 망이라는 게 워낙에 우리랑 상황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그 기술의 그 수준, 기술의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 스마트 시티의 모습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다루는 내용은 미래 도시의 미래와 미래 도시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첫째는 그 기술하고 도시와의 관계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스마트 시티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왔던 여러 가지 담론들 그 다른 게 뭐냐면 결국엔 기술하고 도시의 관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술하고 도시의 관계가 그럼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뭐 그런 스마트 시티 관련된 내용들 그게 과연 기술하고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그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도시에 대한 부분은 뭐 이게 한 시간 버전, 한 시간 정도 버전에 있는 전반부라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도시가 뭐 어떻게 발전해 왔고 도시에 대한 뭐 석학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왔는지 어떤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어 왔고 도시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한 분야 결합되어 있는 그런 뭐 융합적인 그런 분야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도시에 대한 담론들, 이런 어떤 국가 개발, 국제적인 개발에 대한 것들, 국토 지역 계획들, 그리고 도시 계획들, 또 뭐 단지 개발, 이런 논의들을 이제 해왔고, 또 디자인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 해왔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인데, 우리가 미래 도시, 스마트 시티를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몇 개의 사진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논의를 들어야 되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미리 좀 생각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그래서 기술하고 도시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술이라는 게 등장할 때마다 고 기술에 맞는 도시의, 새로운 도시의 형태들이 등장했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게 이 챕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르네상스 때 이렇게 투시도법이 개발이 되면서 사실은 이 캄피돌리오 광장 설계가 진행이 됐거든요. 사실은, 이것만 재밌게 설명해도 제가 한 시간 동안 많이 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 투시도법이라는 신기술, 당시에는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미켈란젤로가 캄피돌리오 광장을 설계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런 논리로 이제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살펴보면 우리가 산업혁명을 이끌어낸 게 거기에 맞는 기술들이었거든요. 그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그 기술에 적합한 도시가 등장을 하고 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등장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 때 이렇게 증기기관이 개발됐을 때 산업 쪽에서는 증기기관을 이용한 산업들이 나타났고 도시에서는 기차를 이용한 청년도시 모습이 등장했고 그리고 2차 산업혁명 때 이런 자동차의 등장, 그리고 대량 생산된 그러한 경제 시스템들이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서 도시도 이런 그 이런 대량 생산되는 도시들, 그러니까 최근 콘크리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량 생산으로 개발되는 도시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2차 산업혁명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들 대부분의 도시들이 지금 2차 산업혁명의 성과들로 만들어지는 도시들이에요. 자동차하고 대량 생산이라는 두 개 키워드로 만들어지는 도시들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3차 산업혁명은 이제 그 컴퓨터하고 전기의 개발로 대별되는 건데 이제 아까 우리 이상호 교수님 발표해 주신 메가시티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고 메가시티 상에서는 그 굉장히 고밀도로 압축된 그런 개발을 하고 경제 시스템도 이전처럼 이제 생산 그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에 의한 그런 생산보다는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금융업이라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해 있는 도시들은 다들 금융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들이죠. 그러니까 뉴욕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도시들 보면 다 금융업. 그러니까 금융업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인터넷 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차 산업혁명 때까지 지금 진행된 상황들을 보면 당시의 기술을 당시에 가장 발전되어 있던 기술들을 가장 공간적으로 정확하게 구현해내고 그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도시들이 지금 현재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도시고 국가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이제 3차 산업혁명 때까지 그런 여러 가지 도시들의 모습들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게 이제 도시 미래에 대한 논의들이죠. 이런 풀어지고 저번에 이제 그런 논란이라든가 어떤 도시를 만드는 새로운 장면들의 등장들, 그리고 기존의 2차 산업들의 쇠퇴되는 그런 여러 가지 도시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디트로이트 사례나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도시들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도시 쇠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앞으로 우리의 도시가 경험하게 될 그런 위기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기후변화 때문에 뭐 재난재해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3세계 국가들은 점점 더 도시화가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이런 지금 주로 여기 이 지도에서 주황색이라든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들 결국에는 재난재해가 더 많아지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에너지도 점점 더 많은 도시들이 사용을 하고